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막을 짓고 살기에 괜찮은 병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양 옆에 있는 집들은 아니에요. 가운데 사이에 있는 토지부터 시작해서 이 분홍색 집 뒤에 있는 토지까지 모두 포함된 기역자 모양의 토지입니다. 도로와 잘 접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왼쪽에 보이는 집이 살짝 지금 경매에 나온 토지에 맞물려 있어요. 낙찰을 받으신 후에 왼쪽에 있는 집에 일부 땅을 매도하시거나 혹은 땅에 지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면 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 분홍색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빌라들이 촘촘하게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도 보이네요. 낮은 층의 아파트들도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농막을 놓고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지네요. 충분히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도봉산역에서는 차로 33분 정도 거리에 있네요. 신북 IC 조금 못 가서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포천의 중심지인 이 포천 시청 근처에 보은 토지가 있는 곳이 보이시죠? 생활권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토지 옆에 아까 잠깐 보았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보입니다. 하나로마트 보이고요. 농협도 보이고 포천 고등학교, 경기 도서관, 네, 포천 시청, 체육공원, 아파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편의시설과 매우 가까운 그런 토지네요. 주말 캠핑지로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한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아예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도 충분히 용도를 변경해서 건물을 세우실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만한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실역에서는 차로 42분 정도 걸리고요. 종로에서는 약 1시간 4분 정도 걸리네요. 마포에서도 약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인천역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네요. 과천시에서는 1시간 14분 정도 걸리고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1시간 22분 정도 걸리네요.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8258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8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과채리 828-4 외 2개 목록이고요. 199.35평입니다. 처음 1차 가격은 3억 2천대였는데요. 1회 유찰되어 9월 22일 2억 2,957만 1,000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 토지만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뒤에 토지도 이렇게 지금 현황 밭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대지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황 아주 목전인 상태여서 조금 땅을 예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보다 꺼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아마 경매로 나오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이 조금씩 무언가 금방 캘수 있는 농작물을 심으셨던 것 같아요. 땅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필지는 3개 필지이고요.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파란색 필지가 첫 번째 필지이고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기호는 2번이고요. 바로 앞에 토지와 맞물려 있는 이 토지, 그리고 이 토지까지 기역자로 보이는 그런 토지입니다. 세개 필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요 네모난 필지에 집을 지으셔서 바깥쪽에서는 잘안 보이도록 프라이빗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필지는 통로로 이용하시고 두 번째 필지는 마당과 텃밭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땅의 경우에는 앞에 두 필지가 두 개는 전이고요. 맨 뒤에 있는 게 대지예요. 웬만하면 뒤에 있는 필지에 건물을 지으시면서 앞에 있는 두 필지도 대지로 변경하시면 활용하시기에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되어 있죠. 목록 1은 대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전으로 활용 중이고 목록 2,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드린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인데 이 도로가 5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두 필지를 용도 변경하시고 뒤에 있는 토지에 프라이빗하게 건물을 지으신다면 주말 농장이라든지 혹은 제2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노후의 전원주택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포천으로 아예 이사를 생각하시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정집으로 예쁘게 꾸미실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9,500만 원에 61평 토지가 거래되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건물 옆에 있는 빈 토지였고요. 평당가는 약 15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전 거래 흔적을 보았는데요. 2020년도에 4억 8,900만 원에 489평이 거래되었습니다. 평당가는 약 100만 원이었네요. 지금 100만 원의 평당가에 전 67.46평을 계산하고 대지는 약 155만 원에 131.89평을 계산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번에 가격이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싼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번 유찰이 되면 약 1억 6천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첫 번째 가격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진 가격이고 시세를 조사한 것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은 경쟁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억 6천 중에서도 일부는 어쩌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길목의 일부분을 왼쪽에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집에 매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은 그쪽에서 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료를 지불해라. 그러니까 내땅 위에 건물이 놓여져 있으니 내 땅을 사용하는 금액을 내라. 아니면 그만큼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신 후에 경계를 측량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입찰 전에 건축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서 건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